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고기, 잡채, 전 종류 등 느끼한 음식 많이 드시죠? 그럴 때 더부룩한 속을 말끔히 씻어주는 양파김치 어떠신가요? 저렴한 이 양파지만 김치로 담가 먹으면 최고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럼 맛깔나게 담가 보겠습니다. 지알탱이만한 양파 7개 준비했는데요. 720g입니다. 양파부터 썰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양파김치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한 입에 딱 먹기가 좋습니다. 믹싱볼에 넣어줍니다. 양파 분리가 안 된 것은 분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절이지거든요. 이렇게 찬물을 받은 다음에 매운맛을 빼줄 겁니다. 이렇게 찬물로 살짝 헹구면은요 매운맛이 싹 빠지거든요. 이렇게 찬물로 한번 헹궈야 됩니다. 여기에 천일염 한 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엿 세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물엿 세 스푼 넣고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 20분만 지나면은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양파김치를 담가 놓더라도 물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제 밑에는 잘 안 섞어지면은요 한번 까매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20분만 절여 놓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부추 반의 반줌입니다. 부추는 한 4-5cm 간격으로 썰으면 됩니다. 부추는 맨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양파와 이 부추는 찰떡궁합이거든요. 홍고추 3개 사용합니다. 홍고추는 잘잘하게 썰어갖고 이제 믹서기에 갈 겁니다. 생강 반톨입니다. 마늘 반줌, 식은밥 2스푼, 새우젓 1스푼, 멸치액젓 4스푼. 오늘의 포인트 요구르트 한 병입니다. 이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갖고 양파김치 담아보면은요 기가 막혀 보거든요. 한 병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 4분의 1컵 사용합니다. 양파김치에 이 소주를 넣으면요 군복내가 안 나거든요. 뚜껑 닫고 갈아 보겠습니다. 잘 갈아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 양파 절인 지가 2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분이 많이 나왔죠? 이 수분을 그대로 두고 김치를 담으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채반에다가 그대로 쏟아줍니다. 이렇게 쏟아서 이제 이 양파는 절대 씻지 말고 물만 쭉 뺀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믹서기에 간 양념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수북하게 3스푼 사용합니다. 매실청은 한 스푼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양념을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섞었으면요 마지막에 간을 봐야 됩니다. 살짝 넣어갖고요 간을 보겠습니다. 아따, 간이 딱 맞네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마치 맞아 봅니다. 그럼 얼른 무쳐 보겠습니다. 물기 뺀 양파를 넣어 줍니다. 양파를 먼저 양념에 묻혀 줍니다. 이렇게 양파에 양념이 골고루 묻혀졌으면요 이때 이제 준비한 부추를 넣어 줍니다. 이래 갖고 이제 가볍게 묻히면은 양파김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초간단 양파김치 기똥차게 맛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내 번쩍번쩍 해불죠. 맛깔나게 담았으니까 김치통에 담아보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추석에 기름진 음식 먹고 양파김치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냥 속이 편안해 볼 겁니다.
확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양파김치가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만들기 쉽고 건강까지 챙기는 양파김치로 올 추석 더부룩한 속을 달래보십시오. 연휴 기간 건강 챙기시고 가족들과 오붓한 식사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